이제 핸들 돌리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핸들은 왼쪽은, 얘 왼손은 항상 집이 9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손이 항상 3시가 집이에요. 자, 핸들을 돌릴 때는 자 이렇게 돌리는데, 자 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을 바깥으로 빼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손가락 웬만하면 바깥으로 빼십시오. 왜냐면 돌릴 때 손가락을 넣다 보면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고 손 핸들 조작이 부드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런데 부딪히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시선이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들의 시선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바깥으로 잡으면 안 뺏기겠죠. 그냥 바깥으로 잡는 게 시선을 안 뺏기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주세요. 핸들을 돌릴 때 자 위에는 12시로 가죠. 네. 밑에는 6시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불편하죠. 네. 꺾이죠. 네. 꺾이니까 불편하니까 놓으세요. 놓으시면서 수영을 하듯이 쭉 뻗으시면 돼요. 그죠? 네. 근데 이때 여길 뻗느냐 여길 뻗느냐 차이가 있는데 여기를 뻗어버리면 내가 이만큼 반바퀴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나는 요만큼만 돌리고 싶으면 여길 잡는 게 좋겠죠? 짧게. 그래서 웬만하면 뻗는 손은 그냥 12시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영처럼 그냥 쭉쭉 네. 뻗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돌리다가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가 있죠. 네. 더 이상 이제 돌릴 필요가 없네. 네. 그러면 손이 꼬여있죠. 네. 꼬여있으면 이게 교차파지니까 위험하니까. 내가 나중에 반대로 돌릴 때 딱 걸려버려요. 팔이. 걸리니까 빼서 예집은 항상 9시라 그랬죠? 9시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리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돌다가 안 돌려. 그럼 빼서 있으면 돼요. 돌리다가 안 돌려 빼서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핸들은 찾아보지 마시고 왼쪽으로 돌릴 때는 왼쪽을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대시보드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핸들 두 번만 돌리고 본인이 이제 보고 앉아서 의자 맞추고 기기 조작하고 여기 회전하는 걸 좀 할게요. 핸들을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제가 어떻게 돌리는지. 도로는 보지 마시고 핸들만 보세요. 핸들만. 도로는 안 보셔도 돼요. 도로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리면 그때 보시면 돼요. 제가 왼쪽 보는 거 보이죠? 네. 네 왼쪽 보죠? 그죠? 앞에 안 보죠? 그죠? 앞에 네. 미리 다 안전을 하긴 했어요. 그죠? 네. 자, 마찬가지, 이제 우회전할 때 저쪽을 보죠? 네. 저쪽을 본다면, 그죠? 이렇게. 그리고 손을 꼬아놓지 않고 빼놓고 있죠, 항상. 네. 네. 핸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 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풀 때는 앞을 보죠. 그죠? 시선이 내가 왼쪽 꼭 때 왼쪽 미리 전방에 안전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먼저 본인이 앉아서 좌회전을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날 것 같은데. 네. 네. 네 핸들 좀 잡아보세요. 손가락 넣지 마시고 손가락 조금만 더 내리세요. 편하게. 그렇죠. 약간만 올려보세요. 그렇죠. 살짝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네. 그렇게 앉아 계시면 되고 안전벨트 매세요. 자 여기서 시선을 한번 보시면 편하게 보시면 밑으로 사이드뷰로 밑으로 이 노란색이 보일 거예요. 편하게 노란색 보여요? 네. 노란색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회전할 때 이 노란색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이밍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요 노란색을 내 사이드뷰로 밑에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아마 걸쳐져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타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보통 이제 감으로 하라고 하는데 초보들은 감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서 사이드미러는 볼 필요 없고요. 자 브레이크 밟고 뒤 나와보세요. 핸들 편하게 잡으세요. 이제 왼쪽으로 갈 겁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앞에 보지 말고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제가 브레이크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도는 거 보이죠? 밑으로. 예. 선이 안 보이면 살짝 풀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앞을 보세요. 앞에 중앙선 들어오는 거 보일 거예요. 이걸 보고 아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잡지 마세요. 브레이크 잡지 마세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하셨어요. 자 여기 앞에 잠깐 정지해 볼게요. 스탑. 브레이크 부드럽게 쓰시고요. 안에 정지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떼버리면 차가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자 저기 화살표 보이죠? 저 화살표가 여기 가운데예요. 그럼 본인은 자전거 탈 줄 아세요 혹시? 원래 도로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죠. 네. 또는 저 왼쪽 중앙선 있죠. 저기 중앙선이고 여기 길 가장자리 선이에요. 중앙선 끝이 내 왼쪽 가슴에 딱 맞을 거예요. 저 끝이 저 끝 멀리는 끝이 네. 왼쪽 가슴에 또는 내 손등을 살짝 이 선이 가상으로 쓱 그었을 때 내 손등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러면 똑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리고
가끔 보면 초분들이 이 차가 학원 차들이 오래됐을 거야, 새 차가 있어요? 오래됐죠? 네. 오래됐기 때문에 핸들을 똑바로 잡으면 차가 똑바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힐 얼라인먼트가 맞지가 않아요. 네. 맞지가 않기 때문에 힐 얼라인먼트가 뭐냐면 차를 핸들을 딱 중앙에 줬을 때 차가 똑바로 가게 하는 그건데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면 막 운전하다 보면 이런데 막 쳐박고 이래가지고 바퀴가 툭툭 부딪혀가지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들을 똑바로 가운데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맞추시면 돼요. 아셨죠? 자, 브레이크 떼보세요. 핸들 처음엔 제가 좀 잡아드릴 거예요. 감을 익히시게.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내가 왼쪽을 꺾어야 될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죠? 자, 잠시 정지할게요. 브레이크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의자를 좀 멀어서라도 갑니다. 조금만 땡길게요. 자, 왼쪽 중앙선 보이죠? 왼쪽 중앙선이 앞으로 계속 가면 브레이크 떼보세요.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지금 앞에 뭐가 뭐 위험한 거 없죠, 그죠? 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 중앙선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네. 지금쯤 가면 이제 안 보일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럼 왼쪽 저쪽에 중앙선을 보는 거예요. 네. 아직 중앙선이 사이드 미러 약간 위에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사이드 미러랑 살짝 크로스 될 때 브레이크 떼보세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크로스가 될 거예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네. 그럼 밑으로 선이 보일 거예요. 밑으로 선 보이죠? 네. 그럼 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시고 브레이크 잡지 마시고 이렇게 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선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들어오는 거 보이면 이제 푸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잡지 마세요. 계속 움직일 거예요. 네. 자, 마찬가지. 자, 중앙선이 자 보이죠? 안 보이면 저쪽 보시고 크로스 되는 타이밍에 밑에 보시면 선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앞에 보시고 선 들어오죠? 네. 풀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네, 감을 잡으세요. 빨리 잡으시면 이제 본인이 혼자 돌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차 가는 건 보세요. 멀리 특히 이렇게 옆에 버스 지나가면 쳐다보지 마세요. 나는 이 선을 놓치면 안 돼. 중앙선이 항상 내 어깨에 살짝 한 10cm 떨어뜨려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딱 보실 필요도 없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본인 몸이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눈이 하나만 딱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수시로 눈동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네. 뭐에 하나에 오래 꽂혀 있으면 차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은 기다리시고 선이 안 보이면 이제 왼쪽으로 봅니다. 자, 왼쪽 보시고 그죠? 이제 밑으로 선이 보이면 타고 갑니다. 이렇게 멀어지면 좀 더 빨리 들어주시고. 자, 앞에 봅니다. 앞에 불고 풀고. 그렇죠. 핸들 잘 하셨어요. 자, 다시. 자, 여기서다가 안 보이면 저쪽 보고 밑으로 선이 보이면 타고 돕니다. 이렇게. 밑에 선이 보이면 타요? 예, 밑에 보일 거예요. 돌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마 선이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감을 잡으시면 돼요. 몇 번 해드릴 테니까. 자, 이번에는 엑셀도 한번 밟아볼 거예요. 뒤꿈치 그대로 있고, 아니, 뒤꿈치 그대로 있고, 앞꿈치만 가세요. 예, 살짝 눌러보세요. 그렇죠. 괜찮아요. 편하게 밟아보세요. 그렇죠. 좋아요. 잘했어요. 자, 커브 틀 때는 발을 브레이크 얹어놓으세요. 그렇죠. 바람 브레이크 살짝 눌러도 돼요. 예, 브레이크 쓰라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돌 때 두렵다. 그럼 브레이크 살짝 쓰셔도 돼요. 자, 선이 안 보이면 왼쪽, 사이드 미러 크로스 될 때 밑에 보면 선이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타고 갑니다. 앞에 보시고, 풀고. 몇 번만 더 드릴게요. 오늘 혼자 돌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안 보이면 저쪽 보고, 밑으로 선이 보일 거예요. 밑으로 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돌아요.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면. 예, 앞에 보고, 선이 들어오는 거 보일 거예요. 풀고. 이쪽에 선이 들어오는 그렇죠. 여기로 살짝 들어오죠. 그쪽으로. 네. 이제 그게 A, 이게 A 필러입니다. 네.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또 아까처럼. 네. 이렇게 오른쪽 쏠리면 살짝 꺾어주시고. 발은 브레이크에 커브 틀 때는 항상. 자, 선이 안 보이면 왼쪽 보시고. 자, 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보시고. 풀고. 그렇죠. 잘했어요. 다시 왼쪽 보시고. 밑에 선이 보이죠? 타고.
그 선이랑 사이드미러랑 멀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오른쪽 부딪히는 거니까. 그리고 왼쪽으로 다 돌리는 건 아니에요. 예, 다 돌리는 거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돌릴 수도 있어요. 운전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틀린 건데, 예를 들어서 방금 그렇게 돌리면 자연스럽게 핸들링 타이밍하고 차의 회전하고 타이밍이 딱 정할 때 그렇게 돌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늦게 핸들링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운전이라는 건 상황에 맡겨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왼쪽을 보고 돌려야 되는데 늦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멀어졌죠.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다 돌려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돌려. 이럴 때는 거의 다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핸들이 늦으면은, 타이밍이 늦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확 벌어지면 다 돌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들이 너무 빨랐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돌리면 안 돼. 그죠? 네. 가다가 그리고 보고 다시 돌려야 돼.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돌리는 타이밍과 돌리는 시작점과 차의 움직임 속도와 타이밍이 정확히 다 맞으면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돌면 되는데, 조금 늦었으면 다 돌릴 수 있는 거고, 그죠? 좀 너무 빨랐으면 핸들 돌리다가 멈춰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네 번만 더 돌고 본인이 한 번 돌아볼 거예요. 혼자 돌아지면은 우회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저 차가 만약에 핸들링을 잘 못해서 반대쪽 차가 나한테 넘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핸들 꺾으려고 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네, 정지를 해버리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을 보고 돌리기 시작. 왼쪽이. 요런 정도면 이제 자연스럽게 돌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앞에 보고, 풀고 천천히. 핸들 빨리면 안 돼요. 차가 느리니까. 핸들은 차 속도에 비례해요. 차가 느리면 핸들도 천천히. 차가 빠르면 핸들도 빨리. 자, 왼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앞에 보고, 그렇죠. 엑셀 한번 쭉 밟아보시고. 본인 몸에 움직이는 걸 느껴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브레이크 바람지고. 자, 왼쪽 보면서 핸들링 시작. 밑에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안 보일 때 돌리는 것 같아요. 아, 더 큰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밑으로 보일 거예요. 아마 선이 돌릴 때 보일 거예요. 약간 좀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늦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돌리는 거. 그럼 밑으로 보이죠? 돌리면서, 그죠? 네, 돌리면서. 예. 그죠? 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살짝 정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 보세요. 발 내려보세요. 네. 자, 발 내려보세요. 브레이크 쓰는 거 잘 보세요. 자, 본인이 쓰는 거, 첫 번째 본인이 쓰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본인이 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쿵하죠. 네. 두 번째 제가 쓰는 거 잘 보세요. 브레이크 쓰는 거 잘 보세요. 네? 네, 살짝. 그렇지. 너무 앞꿈치를 확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세게 줄 때는 언제냐면 급하게 정지해야 될 때. 막 돌발 그런 거 할 때. 이거 등받이 좀 내려. 잠깐만요. 네, 옆에 거기 이쪽이 왼쪽이 등받이는. 여기 뒤에 이쪽. 제끼는 거 있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됐어요? 네. 브레이크 바람이지. 너무 밑에도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좀 돌려볼게요. 지금 말로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자, 왼쪽 보고, 자, 돌리기 시작. 그렇죠. 오, 잘한다. 예, 조금 더. 그렇죠. 앞에 보고,
풀기 시작. 그렇죠. 오,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약간만 왼쪽 핸들. 약간 쏠리니까 약간 왼쪽. 그렇죠. 쏠릴 때는 완전히 왼쪽 이렇게 해도 돼요. 밑에 보고, 아, 너무 빠르다. 안 보이, 선이 안 보이죠? 그렇죠. 선이 안 보이면 안 돼. 선이 안 보이면 오히려 풀어야 돼요. 약간만 긴장하지 말고 사고 위험한 거 없으니까. 자, 엑셀 살짝 밟으시고. 내 몸이 약간 오른쪽 쏠리면 핸들을 어느 쪽으로? 그렇지, 왼쪽으로. 그렇지, 잘했어. 다시 원위치 핸들을 해주고, 왼쪽 쏠리면 핸들을 원위치. 엑셀 좀 더 밟아봐요. 그렇죠. 다시 오른쪽 약간 쏠리네요. 핸들, 그렇죠. 핸들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자, 이제 브레이크 밟아주고, 핸들을 가지고 논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이제 왼쪽 보면서 돌리기 시작. 왼쪽 보면서, 그렇죠. 오, 잘한다. 예, 그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살짝, 빨리 풀었다. 다시 원위치. 그렇지, 잘했어요. 네, 다시. 자, 왼쪽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핸들이 빨라요. 천천히, 천천히. 선이, 아, 선이. 이렇게. 이렇게. 예, 선이 안 보이면 안 되니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 다시 앞에 보고, 풀고. 다시 엑셀 한 밟고 오시고. 자, 약간 오른 쏠려 있어. 본인 몸이 지금 쏠려 있죠? 그렇지. 자, 좀 더 밟아 보시고. 네. 멀리 보시고. 시선은 다양하게 왔다 갔다. 그렇죠. 약간만 더 왼쪽으로. 그렇죠. 원위치. 그렇죠. 브레이크 살짝 써도 돼요. 빠르면. 그렇죠. 이제 왼쪽 보면서 돌리기 시작. 돌리고 더 멀어지면 더 돌리려 했죠. 그렇지. 앞에 보고 풀고. 핸들로 본인이 컨트롤이 어려우면 브레이크 쓰면 돼요. 네, 당할 거 없습니다. 자, 왼쪽. 자, 그렇지. 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딱 좋다. 네, 지금 딱 좋았어요. 앞에 보시고 풀고. 어우, 100점짜리 이번에. 네, 엑셀 밟고 살짝 왼쪽으로 본인 몸 중앙으로 들어왔죠. 다시 밟아주고. 몸을 중앙에 맞추는 게 중앙에서 약간 왼쪽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쏠리나 싶으면 조금 조작을 해주시면. 그게 쏠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선이 내 몸에서 멀어지고 쏠린 거야.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던 노란선 잘 보세요. 중앙선. 네.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점점 벌어지는 느낌 들 거예요. 느낌 들어요? 벌어진 느낌 들어요? 얘랑. 네, 그렇죠. 아, 들죠? 네. 흠 쏠린 거야. 아, 알겠죠? 네. 그 중앙선을 놓치면 돼. 그래서 생명선이잖아. 네. 자, 왼쪽. 자, 그렇죠. 오, 좋아요. 조금만 더. 네, 그렇죠. 좋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100점짜리 앞에 보고 풀고. 오우, 잘했어요. 네, 자전거 안 타도 잘하네. 네. 그렇지. 약간 왼쪽. 네, 그렇죠. 네, 왼쪽 보고 천천히. 네, 천천히. 그만 기다려요. 기다려요. 다시 조금 더 돌리고. 아니 저 글로 돌리면 안 되고. 그렇지. 앞에 보고 풀고. 아, 왜 제가 그만 멈추라고 했냐면 좀 빨라가지고 핸들 타이밍이. 그래서 차는 보지 말고. 자, 엑셀 살짝 밟고. 네, 쭉쭉 멀리 보시고. 좋아요. 몸이 쏠리죠, 그죠? 네, 그렇지. 이 속도를 보게. 아,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그 보면 딴 데 거기 꼽히면 앞을 놓치기 때문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기판은 나중에 볼게요. 볼 필요가 없어요. 약간만 했죠. 우리 여기 장내선은 22화로 갈 거기 때문에 시선을 어디 한 곳에 오래 뺏기면 안 돼요. 계기판을 보고 싶으면 0.1초만 보고 싶다. 아, 빨리 앞을 보세요. 네. 0.1초만 봐도 충분히 확인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아, 약간. 오케이, 좋았어. 마지막이 좋았어. 네, 잘했어요. 오, 90점짜리. 네, 마지막에 더 피랑으로 꺾어주는. 오케이, 오케이. 멀어진다. 그럼 더 돌려야지. 그렇죠. 거기 선이 멀어지면 이쪽에 부딪히니까. 얘랑 멀어졌다는 거는 내 차가 저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부딪히니까. 엑셀 밟으시. 이게 노란색 넣으면 실격이에요. 아, 15점 감점. 엑셀 밟으시면 이게 20이 넘을까봐. 아, 괜찮아요. 보게 돼요. 아, 브레이크 쓰면 돼. 20 넘으려면 이 소리보다 더 커야 돼. 웅 해야 돼. 20 한번 넘겨볼게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오, 잘 돌았다, 이번에.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마지막에 약간 아쉽긴 한데도 잘 돌았어요. 아, 넘어가죠. 선이 안 보이죠? 네. 그러면 다시 오면. 그렇죠. 선이 보여야 돼, 항상. 자, 이제 20을 넘겨 볼 거예요. 네. 자, 멀리 보시고, 자, 엑셀 밟아 보세요. 부분 밟아 보세요. 계속. 더 밟아 보세요. 이게 20이야. 아... 됐어, 그만. 그죠? 줄여요. 더 팍 줄여. 어휴, 부드럽게. 네, 이렇게 되시고. 그게 웅 소리 나죠, 그죠? 네. 좀 시끄럽죠? 그 정도 돼야 20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상태로 엑셀 안 밟고 쭉 가도 돼요. 시험 내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아... 아까처럼 가볍게는 밟아 주세요. 오케이, 지금 잘 돌았다. 지금 잘 돌았어요? 네. 예, 이제 우회전 가르쳐 주세요. 선이 안 보일 텐데. 네. 네. 다시 가면서 해야죠. 네, 그렇지. 네. 선이 안 보이면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뭐, 많이 보이면 이쪽으로 넘어간 거고, 선이 안 보이면 저쪽으로 넘어간 거고. 엑셀 밟아보세요. 네, 그 정도만. 떼면 돼. 떼면 속도가 줄어요, 이렇게. 그죠? 엔진 브레이크 들어가기 때문에. 자, 쏠리죠. 시선 오래 뺏기지 마세요. 약간만 더 왼쪽으로. 그렇지. 다시 멀리지. 그렇지. 어우, 잘한다. 볼까 좀 살짝 풀어줘요. 그렇지. 살짝만 풀어줘요. 많이 풀지 말고. 쏠리니까. 그렇죠. 많이 풀어서 그러죠? 네. 이게 몇 바퀴라는 건 없어요? 예, 없어요. 아. 왜냐면 돌아가, 아까 시범 보여드렸잖아. 늦으면 다 돌리고, 그죠? 아. 예,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그죠? 예. 운전은 상황에 따라 틀린 거예요. 지금 잘 돌았어요. 아, 일로 네, 풀었죠. 네, 그렇죠. 내 몸이 그렇죠. 반대로. 잘했어. 이번에는 뭐,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해주고 네. 있어요. 예. 그리고 머리는 뒤에 붙이면 안 돼. 살짝 띄우세요. 아. 신발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네. 이 정도 띄우셔야 돼요. 네. 자, 왼쪽으로 갈 거고요. 여기는 선이 안 그려져 있지만 가상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란색 요거 안 보이면 네. 저쪽 중앙선 보이죠? 똑같아. 똑같아. 그냥 돌리면 돼요. 가상에서 있다 생각하고 노란색 보고 중앙선 보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똑같아. 다를 거 없어요. 네. 그렇죠. 이제는 우회전 설명합니다. 네.